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만났던 사업을 했던 분의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항상 많은 매출 그리고 큰 수익을 원하실 겁니다. 저도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 밤 11시, 네, 일요일 밤 11시인데도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번에 만났던 그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내 그릇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난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분을 만난 건한 3주 전이었고요. 만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매출하고 이분의 이야기는 사실관계는 없어요. 이분이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거고, 제가 이분 회사를 뭐 매출을 체크해 보거나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또는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굳이 나한테 뭐 거짓을 이야기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뭐 궁금하신 점 여러 가지 네이버 1인기업 카페에서 문의 가능하고요. 유료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고 공유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분을 만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성수동에 지금 대선 에이펙센터 7층 706호라고 이제 그 경매가 있어가지고 그 경매를 낙찰 받고 명도라고 하죠. 기존의 세입자를 이제 내보내고 제가 거기에 어떤 주인이 돼서 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 세입자를 만나야 돼. 이전 주인을. 그래서 이전 주인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하고 사실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전화번호 알아내고 그 주인하고 몇 시에 현장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현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장을 쭉 둘러보고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를 어렵게 좀 낙찰을 받았는데 저한테 뭐 얼마에 제가 그 비용을 드리거나 며칠 안에 나가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을 쭉 하면서 얘기를 나눈 그때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감정가하고 낙찰가는 뭐 보실 수 있으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분이 이제 쭉 저하고 차 한잔을 하면서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고 지금 사업한 지몇년 됐냐, 그리고 몇 살이냐,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은 지금 뭐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자기의 건물을 경매 넘어가서 제가 그거를 매각한 그 낙찰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지금 입장에선 더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하셨던 행동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히 저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지금 상황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0대에 자기도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했던 이야기는 지금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왜 망했는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꼭 명심해서 당신은 그런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고 거의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낙찰자고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사무실을 빼앗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을 텐데 제가 또그 이야기를 또 들어드리고 저도 굉장히 배움의 자세로 경청했기 때문에 이분도 많은 이야기를 풀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계에는 꼭 친인척을 써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이제 이분은 건설업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도 나왔듯이 한달 매출이 한 10억 되죠. 1년이 150억이니까 한달 매출이 10억이면 부가세만 1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가세를 잘못 거두면은 국세를 안낸 거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회계에는 조그만 기업이면은 무조건 친인척을 써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계 공부를 조금 한뭐 가족 또는 뭐좀먼 친척이라도 친척을 꼭 써서 회계에는 사장이나 대표가 꼭 믿을 만한 사람을 써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친인척을 써서 그나마 회사가 10년 만에 완전 조그만 회사에서 100억대 회사로 클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웠던 회사를 보면은 회계 부분에서 굉장히 좀안 좋은 일을 많이 겪어서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친인척 중에 회계를 하신 분이 없으면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보면서 두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한데, 매출이 60억 이상, 직원이 5명, 그리고 월 고정 지출이 5억 정도 되면은 본인 그릇을 확인하고 더 욕심을 낼지 말지 결정을 내려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숫자까지 찍어주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매출이 60억인지. 매출이 60억이면은 한 달에 뭐 이자, 뭐 직원 비용, 월세, 그다음에 뭐 선물, 뭐 복지 비용 다 해서 5억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가 비용이죠, 고정 지출이. 그리고 순이익이 한뭐 2,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돈이 더 되는 달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직원이 5명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매출은 충분히 낼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직원 월급이 조정되면 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직원 월급만 2천만 원 정도 되고, 성과급이나 이런 거 하면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한 1천만 원, 그것만 해도 한 4, 5천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잡비 하면 1억 5천 정도 이것저것 들어갈 텐데, 이제 요 정도 됐을 때 문제가, 이분이 말하기를 딱요 정도까지가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5명까지. 그래서 저 직원이 뭘 하는지, 이분도 건설사를 하는데 건설사를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이미 다양한 어떤 그 밑바닥부터 쌓아왔기 때문에 건축기사 자격증인가? 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뭘 하는지 직원 뒤통수만 봐도 다알 정도가 직원 딱 5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좀 욕심을 내셨대요. 아, 내가 더잘될수 있겠지,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라는 마음에 이제 이분 집도 압구정이라고 했거든요. 유재석 사는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도 지금 경매에 넘어가서 사실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 최종적으로 파산을 했는데, 남는 거는 자녀들을 외국에 학교 보낸 거 말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이제 하시면서, 이때 내가 만약 욕심 안 내고 그냥 재밌게 한 1년에 2, 3억 내가 손에 얻으면서 그냥 있었으면 됐을 텐데,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버렸다, 내 그릇이 아닌데. 그래서 월 매출 150억을 찍었지만 부가세 또는 직원 관리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줄 도산, 줄 파산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줘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도 뭐 보이시진 않지만 여기 그 모니터 앞에 월 매출 10억이면은 1년 매출이 딱 100억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근데 이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인가? 매출을 늘리는 게 중요한가?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이 했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뭐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나 방법 또는 이런 방향들을 알려드리는데, 모든 분들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도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그릇을 좀 아는 게 필요한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어떤 본인의 과거를 경험해 봤을 때, 만약에 친구들이 두세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직원들 10명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내가 돈을 1억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실제 돈으로. 근데 과연 10억짜리 매출 회사를 움직일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통장에 큰 돈이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줘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돈을 제가 통장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비용으로 떨궈야 되는데, 이 비용을 떨구기 전에 어떤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는 제가 그 매출에 대한 비용도,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확인 안한채 바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요 정도 금액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그 당시에는, 라고 많이 느꼈는데, 요즘에는 그 비용을 이제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본인의 그릇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절대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해도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또 많이 한번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거나 또는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실 분들 또는 매출을 더 늘리실 분들은 지금 매출 늘리는 거는 계속 사업을 하시거나 아이템을 찾으시면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그릇의 크기인가 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부동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지금 보면은 뭐 10억짜리, 20억짜리를 쉽게 하시는 분이 있고, 1억짜리도 정말 그 대출이 90% 나오는데도 어렵게 투자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니 왜 똑같은 돈으로 저렇게밖에 못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느끼는 것은 아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는 과거의 경험을 잣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은 제 1인기 아카데미 카페나 유튜브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